네,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집값이 날로날로 상승을 하고 있어서 또 모두에게 시름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 4일에 정부에서 공급 대책을 발표를 했죠. 이번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 내용은 공공 주도의 패스트 트랙 지도의 마련, 그리고 추가적인 신규 택지 확보를 통하여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네,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 이제 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에요. 서울에만 32만 가구, 전국에 83만 6천 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가 설정이 됐는데, 2025년까지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공급 대책도 나오고 하니까 오르던 집값이 조금 안정되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고, 아니다,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하는 또 상반된 또 의견도 있고, 굉장히 각 의견이 팽팽합니다. 대표님께서는 향후 이제 집값이, 올해 집값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저는 사실 공급이 는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공급량이 획기적으로 늘었다고 해서 집값이 빠질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거 개선이라든지 향후에 주택 공급을 통해서 수요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지금 6월 달에 아직 과세 기준일이 있기 때문에 주택 공급을 통해서 집값이 빠졌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공급을 통해서 집값 빠졌다고 전망을 하거나 판단을 해서 또 그거에 대한 진단을 가지고 향후 주택 그 정책 설계를 하는 것은 조금 오류가 생길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6월 1일이라는 과세 기준일이 있어서 그 전에 분명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멍청한 한 채 같은 경우는 시장에 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래들이 시장 가격을 조금 낮추거나 뭐 실거래가를 낮추는 효과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서울시장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 2월 4일부터 6월 1일까지는 굉장히 혼란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가격 괴리도 생기고 왜곡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수요자들이나 주택을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지역, 안정적인 상품, 이런 투자 대상을 좀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부각이 훨씬 더 선명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는 이런 주택을 무분별하게 늘리는 것보다는 뭐 정확한 그 실수요자 위주로 내 집 장만에 대한 그런 수요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선명성이 강한 그 똘똘한 한 채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좀 흐릿흐릿한 그 멍청한 한 채들 때문에 가격의 양극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과 가격의 그 차이만큼에 대해서 혹자들은 뭐 저평가라고 평가를 하면서 시장들을 좀 혼탁하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머니에스하고 저희하고 정보를 계속적으로 전달을 하면서 시장에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우, 네. 네, 좋은 말씀이었어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마포 집값 이야기를 시작으로 2030 청년들이 집을 사도 될지, 산다면 어떤 방법으로 사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집값이 어떻게 될지 대표님께서는 불안정할 것이다 라고. 네, 매우 불안정할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까운 이렇게 평가를, 분석을 내놔주셨는데요. 네, 하루빨리 명쾌하게 집값이 안정적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오늘 이야기도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저희는 또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